최근에 유나이티드 항공사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문제가 됐던 유나이티드 항공사에게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그때 땅콩회항 사건이 기억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땅콩회항 사건 때 이름이 알려진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에 다시 뭐 SNS에 글을 올려서 또 네,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SBS가 지금 하고 있죠. 아이보트 챌린지라고 예. 그 대선 투표 선거 참여 약속하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누굴 위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투표해야 했던 메시지를 이제 종이에 적어가지고 사진으로 담아 보내주면은 뉴스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박찬진 사무장이 캠페인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썼냐는 말이죠. 우리 주권 우리가 행사하는 날이다. 개개인의 존엄성 지키고 표현하는 가장 큰 시작이 투표 이렇게 적었고요. 밑에가 뭐라고 쓴 겁니까? 나는 개가 아니다는데 기자 아니다 아니죠?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그 썼던 모양인데 크게 그렇게 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박창진 사무장이 쓴 글이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 줄도? 일단은 지금 들고 있어가지고 보내주는 걸로 보면은 쓴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보내주니까 이제 댓글도 좀 많이 달렸습니다. 꼭 투표하겠다 이런 다짐도 했고요.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염원도 밑에 달고 그랬습니다. 예. 네.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복직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땅콩회항 사건이 2014년 12월에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좀 휴직을 했다가 또 병가를 냈습니다. 뭐, 그,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호소하면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유한기간을 가졌고요. 복직은 지난해 4월 이렇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이 공개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회항의 이른바 장본인인데요. 인광기자. 네. 조현아 부사장이 요즘 어떻게 지낸지에 대한 또 기사도 떴고, 저도 저 사진 SNS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조현아 부사장인데, 전 부사장이죠. 작년 4월부터 지금 저곳이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보육원이라고 그래요. 예.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어린이들하고 저렇게 놀아주면서 이렇게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법원 판결이 사회 봉사 활동 명령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최종 2심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보육원에서 좀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괜히 보여주기 시가 아니냐 해서 이게 단기적인 건 싫다 그랬더니 6개월 이상 하겠다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어서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4살 아이들 5명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자기 쌍둥이 아들이 있거든요. 쌍둥이 아들들인데 걔들하고 동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들을 특별히 각별히 돕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결연 아동들한테 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금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얘기했는지 정말 사과가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정조차도 하질 않고 본인은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이기식 혹은 만약에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 봉사활동라고 피해자 입장에서 느껴졌을 때는 그 분노가 어마어마할 그 수밖에 없죠. 제가 그분한테 받은 사과는 이쪽 지금 사과한다고 써주셨던 거하고 재판부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신 거 말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선거 관련해서 참여 동료 그 캠페인 하셨더라고요. SNS에 올리면서 예. 이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을 당했고 그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믿고 있었던 국가라는 조직이 예. 그걸 위해서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고 예. 사람이 사람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먼저 돼야 되지 않는가. 박창진 사무장 얘기 들어봤더니 유나이티드 항공사도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사과는 했는데 정작 피해자인 다오 박사에게는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슷해서 또 그것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습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요. 제 뒤로 이제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